लावाजी ये पिए के नहीं दूजिए भैया इवन कर रहा कि लावा हूं मैं बहुत इसका हम लोग पिए के नहीं दूजिए ये वाले मैं 지금 우디님 뒤를 쫓아가고 있는데 우디님이 오늘 가티에 몸을 담그시겠대요. 2021년, 22년에 지은 죄를 씻어내겠다고 가티에 몸을 담그시겠대는데 저는 죄를 지은 게 없어서 물에 안 들어갑니다. 물에 안 들어가기 싫어서 그렇게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죄를 안 지었습니다.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많이 안 지었대. 조금 지은 죄 씻으러 간대요. 조금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지었으니까. 굿모닝. 지금 추워가지고 춥다고 벌써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엄청 떨고 있습니다. 너무 추운데요, 진짜. 아침에 인사로 또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내 목소리 듣고 내 발자국 소리 듣고 왔지. 콧구멍, 콧구멍. 야야야 이놈 대장 잘 있었어? 너 어젯밤에 반갑다고 죽는거봐. 네. 왜냐면 어젯밤에도 저 빗질해. 나왔을 때 이분이 맨날 빗질해주시는 무디님이 맨날 개들 빗질해줍니다. 그래서 너도 같이 들어가자. 개들이 무디님한테 빗진거죠. 그래도 빨리 이해하셨네. 저 허탈한 웃음. 빨리 이해하셨어. 그래도 오늘 한 엄청 걸리거든요. 완전히 우리 유튜버 우디님 신났습니다. 네. 이제 찍는 본업, 사람은 본업. 찍습니다. 이제 찍이 네. 아니라 본업도 해야죠. 벌어야죠. 했네요. 저 친구는 아까 아침에 산책하다가 요가 마스터한테 잡혀가지고 요가하다가 지금까지 네. 열심히 또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요가를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가가 아니라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요가 끝났으니까 기념사진 찍는 거겠죠. 네, 저 무릎 꿇고 단정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찍을 거예요. 네. 근데 물이 생각보다 별로 안 들었네. 새로운 스승과 제자 관계가 만들어지는 감동적인 감격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해피 뉴 이어. 아예 네, 개들이 밤에 한 10도까지 내려가는데 여기 열대 지방에서 사는 개들이라서 매우 추워합니다. 부들부들 떨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한국 개들한테는 이치 정도야 아무것도 아닌데 얘네들은 네, 서로 체온을 서로 지키려고 이렇게 모여서 머리 박고 자고요. 지금 강을 보면서 다 왜 남 얘기하듯이 얘기해요. 결심을 다지고 있는 들어가세요. 들어가실 거죠? 모르겠어요. 쫄지 마 씨발. 저 여러분 저 들어갑니다. 네. 근데 괜찮네. 그 느낌은 한국의 강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갠지스 강이 더럽다, 위험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로 인도에서 2023년도 한 해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로 돌아가요. 망설이지 않아요. 옷 왜 벗어요? 옷 안 벗으면 반칙. 벗어라. 벗어라 벗어라 와 구경꾼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Say hello to him. Hi. 아, 오래 있는 거 보니까 지은 제가 맞나 봐요. 아직도 씻을 때가 있나 봅니다.
바닥 찍고 올라오기. 바닥 찍으러 올라가 들어갔어요. 예, 오. 머리 찍고 올라오네요. 똑같아요. 한국에 있는 한강은 똑같아. 안 추워요? 맛도 똑같고. 뭐예요 왜 안 들어와? 이럴 때 들어와야지. 내 정신이 번쩍들어요. 왜 여기 인도 사람들이 겐지상에 들어와서 정신을 정화하는지 알 것 같아. 왠지 나도 그렇게 된 것 같아. 아하. 사람들 많이 들어갔네. 근데 최고 최고. 올 한 해 잘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올 한 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이스 스위밍. 나이스 스위밍. 해피 뉴 이어. 땡큐. 바지도 벗어야 돼. 나는 그렇게 제가 많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처럼 장난 물장구 치고 있는 이 천진난만한 이끼 나오는 거 봐요. 이끼 대놓고 좀 찍어야겠다. 아, 너무 추운데 근데? 남편분 지금 연예인 되셨는데요? 연예인 되셨는데요? 들어갔다 오면은 막 피부병 걸린다 뭐한다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나와. 애들 젖주느라고 밥 못 먹고 있어. 일 나와. 먹어야지 너도. 살아야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도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애들 얼마 안 돼. 한 2주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애들 태어난 게. 아이고 키워 나오는 거 보세요. 어머니들 네, 공동육아 하고 있어요. 한 놈한테 태어난 애들이 아니거든. 이 녀석이 서열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얘들하고 겸상을 못해요. 이놈이 제일 서열 강하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고요. 얘가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겸상을 못해요. 다른 애들 걸 얘가 비키라고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죠. 혼자 길을 따로 사력을 줍습니다. 그래서 나 보자마자 지금 달려오는 거 보세요. 안녕. 누구분들? 누구신가요? 네? 두 분이서 결혼식도 어디서 하셨죠? 네 대장! 너 대장!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어제 드리려 했었는데 걔는 떠던 게 이 책에 못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오면은 걔는 저기에도 끼고 저기에도 끼고 얌삭해요. 아, 땡큐즈 땡큐즈 어디? 내 딸아 바나나이더? 아니 택! 다쳤나요? 네, 친구가 관절이 지금 뭐야 씨. 사료랑 약이랑 섞어서 주려고 하십니다. 아씨 약만 안 먹었어. 똑똑해요. 아씨 시도 약을 위에다 올려놓고 먹었어요. 아 좋았다. 네. 잠시 엄마. 아이 올린 척 스파해. 네. 발성 좀 피우지 마. 고마워요.
건강 상태가 안 좋은 한 마리 몇 마리 죽고 그랬었는데 좀 어렸을 때는 애들이 지금은 이제 좀 생존 확률 80%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야, 안 도망가요. 이 친구의 변화 과정이 궁금하시다. 선생님은 진짜 강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시다 진짜. 좋은 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아니 좋은 일 하는 것보다 나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쫓으니까 애들한테 계속 쫓겨다니고 사람들한테 쫓겨다녀. 사람들이 가까이 좀 더러우니까 고전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피해 가까이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가까이 오기 시작한 거야. 계속 가서 뭐, 밥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애가 마음을 열었어요 사람들한테. 맞네. 그때는 도망 거리를 둬요. 이제는 어느 정도 사람을 믿는 거 같아요. 사람을 믿는 거죠 이제. 네, 비스켓도 없고. 너 진짜 많이 좋아졌다.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나는 제가 죽을 줄 알았어요.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살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상대 중에서 제일 작아요. 그리고 오늘 비스켓도 없고 살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이 튀어나오면서 지금 잘 못 찍고 있어. 이거 갖다가 다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 3 밴디지 요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감아가지고 넘겨서 이쪽으로 붕대를 당기면서 이렇게 감아서 이거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활하다가 이게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게 해줘요. 근데 하려면 여기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해서 마취를 시켜야 돼요. 진정제를 지금 놔야 돼요. 근데 못 잡겠다는 거예요. 저 친구도 물기 때문에 이 개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아니면 일단 뭐 먹이로 좀 저 친구가 잡아주면 되는데 무섭대요? 물릴 수 있다고 자기가. 내가 어디서 어머 애기야 아래 발목 끝나면 죽겠는데. 처음에 땡길 때 좀 아프죠?
는 잘 끝났고요.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엄마 일어나세요. 일어나라고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엄마 일어나세요. 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일어나세요. 저러고 죽으면 안 돼요 엄마. 엄마 죽으면 안 돼요. 바로 이렇게 나요? 어떻게? 응. 여기가 개 한 마리 남았어요. 새끼제 여덟 마리 났었는데 다 죽고 또 알았어. 또 왔어. 날 봤어. 날 봤어. 날 봤어. 날 봤어. 야야 잘 지냈어? 아이고 이 새끼 오늘 내가 사료가 없어. 내가 사료가 없어 오늘. 이따가 닭 사다가 칠게. 따라와. 그만 따라와. 그만 따라오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 안녕. 안녕, 이따 봐, 이따가. 그렇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 갔네요, 집에. 어. 하잖아. 다 뺏어 먹어가지. 제일 아팠던 애 이제 눈을 떴습니다. 완전 두 눈을 완전히 떴어요. 예전에는 실눈 뜨고 막 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눈 보세요. 똥 아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오. 네네네 다 보여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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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드 샤이드 샤이드